저는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은 좀 다르다고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야, 앞으로 전국이 다 전세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댓글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랭군 집, 예, 코너 시간이 왔습니다. 자, 댓글 하나 볼까요? 한 분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하셨는데 집값도 올라가나요? 이렇게요. 전제 조건이 좀 무섭긴 하네요.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 전세와 매매가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오던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뭐 전세가의 70% 넘으면 집을 사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랭구님 생각은 또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70%까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전세가율을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매매 가격이 항상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세 가격이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 그냥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긴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자체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좀 알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들을 좀 풀어볼까요? 전세 가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가격 자체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들이 있죠. 그첫 번째가 저는 금리라고 보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 한국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임대를 주는데 저금리 상태에서 전세를 놓고 그럼 그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사실 돈을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너무 낮아. 그럼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얼마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 금액을 높여서 받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는, 적당히 봐도 은행에 넣으니까 쏠쏠하네? 예금 이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반대로 이제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금리가 낮을 때는 전세금을 많이 줘도 부담이 적어요. 임차인도 전세 대출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낮으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3억 하던 거 3억 5천 해도, 예? 더 거주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이제 부담이 많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죠. 수요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결국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구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세가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있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전세가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신기하죠? 반대로 좀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랑 상관없이 금리가 만약에 큰 변동이 없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때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죠. 집이 남아 돌면 전세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공급에 따라 전세 가격이 결정된다. 그 대표적인 게 신도시의 전세 가격을 보면 알수 있죠. 정말 낮거든요. 몇간 없지만 전세가율이 뭐40%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세종시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 아닐까요? 불황기가 오면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같이 전세로만 거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겠죠. 그걸 반대가 되면 그 반대 현상이 또 발생하겠죠. 호황기가 오면 다들 내집 마련하려고 하지 전세에 거주하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전세는 수요가 별로 없는데 매매 수요만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전세가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해요. 뭐 그거 외에도 뭐 인구가 느냐, 줄어드냐, 세대수가 느냐, 주냐,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되냐. 사실 뭐 이민 정책 뭐 3억이면 한국에 뭐 5년 동안 비자 줍니다 하면 전 세계에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급등하면서 이제 이주를 막 시작하니까 임대료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 뭔가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막 쏠림 현상이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봐야 될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볼 수는 없을 것 그럼 지역별로 이 같아요. 네. 전세가율이 다른 거죠? 지역마다 다르죠. 그러면은 네. 앞으로 서울 수도권 쪽 네. 전세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은 좀 다르다고 좀 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경기도를 포함하면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만 압축시켜서 보면 저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압박을 좀 받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아까 그 위에 나온 그 지표들을 봤을 때 말이죠. 금리는 아직은 높지만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게 전세가를 올리는 역할도 할수 있고 주택 공급을 봐야 되는데 이제 입주 물량이 너무 작으니까 특히나 서울은. 그래서 또 압박이 오겠구나.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미지근하게 가지게 하겠지만 방금 이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압박을 받겠다. 상승 압박을. 근데 이게 저는 서울에 좀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로 가면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 또 심지어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냥 더 조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야, 앞으로 전국이 다 전세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또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다 오른다 그렇게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네. 매매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 긍정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잠실에서라고 하는 아파트에 뭐 고주를 하려고 해요. 봤더니 집값이 만약에 뭐 20억이에요. 전세 가격 봤더니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10억에 전세 사는 거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가가 15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 자체가 내 집 마련을 고민할 때 그 지지선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만약에 갭이 크면 클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안 할 거고요. 전세가를 높으면 높을수록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전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그냥 소비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뭐 10년, 20년 쭉 갚다 보면 언젠가 이게 내 집이 될 거고 시간 지났을 때 돌이켜보면 자산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높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또 내 집 마련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지방의 어떤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90%가 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 그 집을 아무도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임차 수요만 계속 존재하는 입지 그런 이제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50%였다가 전세 가격이 어떨 때는 90%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들 있죠. 이런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전세가율을 보고 네.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그런 내용들을 책 속에 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맹신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살짝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어설프게 듣고 야 여기 우리 동네 아파트 전세가 90%야 근데 그걸 사면 안 되는 입지거든요. 왜냐면 10년 동안 계속 평균 90%인 동네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10년 평균 전세가율 대비 지금 얼마나 높으냐, 평균은 50이었는데 지금 70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을 안 사고 임차로만 거주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려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전세가율이. 그 말은 매매가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가율 그 그래프 하나 보고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게 샀다고 보자고요. 아까 뭐 잠실에스가 전세가율이 80% 한순간에 왔어요. 그럼 평균이 뭐 55% 정도 되는데 80%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회잖아요. 샀어.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전세가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이걸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전세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네. 건 이제 아파트 기준이죠. 맞아요. 그러면 빌라나 네. 재건축 같은 네. 거는 이제 전세가율을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재건축은 원래 뭐 낮게는 20%에서 한 40% 정도 그게 적정 전세가율이에요. 또 이게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가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뭐 2년 뒤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누가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올 것이며 좀 있으면 허물어지는 집을 누가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겠어요. 싼 맛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원래 그런 거고 그러면 재건축을 야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니까 여긴 절대 사면 안 되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거기는 임차 수요보다 매매 수요가 훨씬 많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빌라는 그 정반대예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빌라를 막 사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보다는 돈이 부족해서 임차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부터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지금 타이밍이다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그 평균 전세가율이랑 지금 현재 전세가율 같이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